또 보시면은 이 안쪽에 있는 자동차 부품은 앞쪽 서스펜션으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니까 느낌은 어떠신가요? 엄청 편안하고 좋네요. 자동차 특징을 물어보자 숨은 기능부터 실제 체험까지 유도하며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신직업군 자동차 큐레이터입니다. 이제 저희는 거기에 더 디테일적으로 들어가서 또 따로 공부를 또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사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있는 컨설턴트 분이시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제품 지식만을 갖고 이 지식을 가지고 영업사분들이나 고객분들한테 이제 만족을 줄 수 있는. 자동차 큐레이터는 판매 목적보다 차량 자체의 세부 기능과 디자인을 설명하며 직접적인 체험을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미술관 큐레이터와 비슷한 개념으로 기술적 파트의 강점을 가진 이부터 디자인을 설명하는 감성적인 전문가까지 다양합니다. 자동차를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각자만의 강점을 활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내장 시트 컬러와 외장 시트 컬러가 잘 어울리는지 이곳에서 직접 매칭을 해보실 수 있고요. 내가 고른 컬러가 어느 정도로 잘 어울리는지 또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전문 지식을 자랑하는 자동차 해설가가 생겨난 것은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고객분들이 전혀 부담 없이 좀 차를 경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 출발이 거기서부터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자동차를 너무 편안하게 체험하게 해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서 이 서비스에 만족을 했다. 이런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 해설가들은 국내에 대략 100여 명이며 전 세계엔 약 1,500명가량이 활동 중입니다. 전문 지식으로 무장해 차량에 대한 관심부터 이끄는 자동차 큐레이터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나 새로운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